안녕하세요. 디모데 지역아동센터의 생활복지사 강선아입니다. 오늘 이렇게 기다리고 기다리던 악기들이 와서 너무 반갑습니다. 아이들이 처한 환경이 그렇게 넉넉한 환경이 아닌데 바이올린도 배우고 첼로를 배운다는 것이 아이들한테 큰 자랑거리가 되는 것 같아요. 육중한 밴드의 강준우님께서 저희 센터에 멋진 첼로를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지금 첼로를 배우기 시작한 친구가 3명 있는데 그 친구들이 이 첼로를 만지면서 더욱더 연습을 열심히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 뵙게 되면 제가 특별히 다시 인사를 드리고 싶고요. 사실은 이거 들고 가서 사인도 받고 싶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영등포 문화재단에서 영등포 청소년 챔버 오케스트라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유종진 대리라고 합니다. 저희 재단에서는 2019년부터 영등포 청소년 챔버 오케스트라라고 하는 이제 프로그램을 지금 현재 5년째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클래식 음악을 접하기 힘든 아이들에게 대상으로 해서 음악의 악기를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을 해주고 또 예술적인 활동을 토대로 해서 그들이 이제 사회성과 그리고 자존감을 향상시킬 수 있는 과정을 이제 추구하는 목표로 이 사업을 현재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악기를 토대로 해가지고 저희 챔버 오케스트라 친구들이 음악을 통해가지고 좀 더 이롭게 그리고 서로를 배려하고 그리고 아름다운 음악의 하모니를 갖다가 다 같이 느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는 하나의 훌륭한 그 자원으로서 저희가 같이 활용하는 데 있어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런 기회가 계속해서 더 많이 진행이 된다고 하면은 뭐 저희 영등포뿐만 아니라 많은 지역에도 이렇게 악기와 음악 그리고 예술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그 장점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이롭게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안녕하세요. 양천 해누리복지관 통합발대팀 온민경입니다. 오늘 기증받은 악기들은 양천 해누리복지관 음악활동 프로그램에서 장애인의 심리 정서 지원을 위한 음악치료 프로그램과 함께 더불어 장애인의 음악적 재능을 발굴하고 확장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하겠습니다. 앞으로 서울생활문화센터 낙원에 이러한 사업이 서울 시민들에게 많이 알려져서 모든 분들이 음악적 재능을 발굴하시고 즐거움을 누리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은평구리 우리장애인복지관에서 장애인분들과 함께 음악을 배우고 가르쳐주고 함께하고 있는 사회복지사 김대현이라고 합니다. 예, 이렇게 또 저희가 악기 나눔을 지금 제가 알기로는 3년째 또 이렇게 저희가 악기를 받고 있고요. 장애인분들이 쉽게 악기를 접하기가 어려웠어요. 또 재정적인 면이 어려운 분들이 많이 있으시다 보니까 악기를 구하기도 힘들고 또 실질적으로 렌트해서 쓰기도 어려웠는데 이렇게 기증해 주신 악기로 저희가 뭐 오케스트라 팀도 같이 또 운영을 하고 있고 밴드 팀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많은 분들이 꿈과 희망을 키울 수 있는 또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또 좋은 일을 매년마다 해주시는 서울생활문화센터 낙원점에서 이렇게 항상 후원해 주심으로 해서 저희가 열심히 또 그에 부응할 수 있도록 잘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쭉 많은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소망교도소 사회복귀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교도관 진신수라고 합니다. 먼저 감사합니다. 악기 나눔을 통해서 저희 소망교도소에 악기 여러 대를 기증해 주셔서 저희 수용자들이 이 악기를 통해서 마음이 변하고 악기를 통해서 모든 삶이 변해서 이제 밖에 나가서 새로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희 수용자들이 사회생활을 하면서 악기를 배우지도 못하고 다루지도 못했는데 저희 수용자들이 이 악기를 통해서 가족도 회복이 되고 자기 자신이 회복이 많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열심히 저희들도 많이 가르치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은평구에 있는 구립광현 청소년 지역아동센터 센터장 송재화입니다. 오늘 낙원을 통해서 악기를 기부받게 되었는데요. 저희는 매주 토요일마다 지역에 있는 아이들과 함께 오케스트라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마을이 함께하는 오케스트라인데요.
초등학교 아이들부터 중학교, 고등학교 친구들까지 함께 모여서 악기를 하는데 사실 악기를 자기 악기를 가지고 오는 친구들이 많지 않아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악기를 함께 나눠 쓰고는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이렇게 특별히 또 낙원을 통해서 악기 시민들이 주신 악기를 기부받아서 아이들에게 풍요롭게 제공할 수 있게 되어져서 너무 기쁘게 생각합니다. 자신의 것을 나눠주신 것에 아이들이 함께하면서 성장하는 모습을 함께 볼 수 있어서 이 모습을 함께 나눌 수 있다면 더 기쁨이 배가 되어질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